안녕하세요. 6살 민석이 엄마 이문경입니다. 떨린다. Hello, my name is 이문경. I'm a mother who has a lovely son. 제가 영어 왕초보 탈출 선배로서 또 멘토로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영어 왕초보였던 경험을 살려서 성심성의껏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너무 공감되네요. 저도 비슷한 계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영어 교육 영상을 여러 가지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영어 질문이 부쩍 좀 늘어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가끔 아이랑 영상을 같이 보면 저도 잘 몰랐던 그런 영어 표현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린이 수준의 영어 표현인데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짐을 했는데, 사실 사연자분도 말씀하셨듯이 주부라면 공감되실 거예요. 이게 은근 바쁘잖아요. 집안일 하랴, 육아하랴 그러다 보면 언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해커스톡 10분의 기적이에요. 해커스톡 10분의 기적은 하루 10분의 짧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같은 주부도 잠깐 짬 내서 공부하기에 딱 좋아요. 책의 단계를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턴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배운 패턴은 다른 단어나 문장을 넣어가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하루 10분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나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책에 있는 표현들은 현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들로만 엄선을 했다고 해요. 교재 보면 그 사용 빈도수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미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문장 위주로 배우니까 실생활에서도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공부할 때 패턴이 쓰인 그 실제 상황 예시가 도움이 많이 됐는데, 패턴이 쓰인 영화 대사나 또 제니리 선생님이 상황 설명을 재밌게 해주시니까 잘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또 그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 수 있어서 진짜 원어민처럼 표현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아, 내가 진짜 영어를 이해하면서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 전에는 그냥 무대포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영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됐어요. 또 해커스톡의 장점이 책마다 정말 다양한 무료 자료가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원어민 음성이 나오는 MP3를 다운받아서 집안일 할 때나 여러 가지 다른 일 할 때 음악 대신 켜놓고서 일을 했거든요. 굳이 막 공부해야지 하면서 시간 내서 하지 않더라도 제가 무의식 중에 반복을 하다 보면 패턴이 제 입에 붙고 결국은 제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쉽고 재밌게 배우니까 이게 1강부터 100강까지가 금방이던데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에는 제가 스스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고, 또 하고 싶은 간단한 표현의 영어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하루에 딱 10분 투자했는데 말이죠. 사연자님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고민을 가진 여러분들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